날카로운 공격력을 자랑하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2023 K3리그 26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울산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선희, 박동혁, 김동윤, 홍재석, 민홍기, 장재원, 윤대원, 구성혁, 구종우, 이형경, 김진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감독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요. 권재범, 최호창, 김남성, 최원창, 주종대, 황신중, 김보섭, 리마, 정현우, 웨슬리, 에리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지키고 또 공격력까지 보여주는 선수들로서 리더십을 아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울산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늠름하고 잘생긴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초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왼쪽 파랑 유니폼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주심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도 이번 경기 잘 치르는 데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됩니다. 끊어내는 구종우. 네, 앞쪽에 선수 3명 있고요. 이형경 쪽 봤습니다. 이형경 페널티 안쪽에서 낮은 크로스입니다. 그대로 슈팅! 다시 한번 먼저 걸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네, 리마입니다. 리마와 에리키 전반전에서 좋은 터치 보여주면서 한 번에 슈팅! 기퍼 정면. 황신중 선수가 한번 과감한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지만 이선희 키퍼 정면에 안겼습니다. 반대 전환 울산시민축구단 김진현입니다. 김진현 한 번에 이형경 쪽 봤습니다. 이형경 헤더! 코너아웃 됩니다. 아, 이형경 선수 지금 네, 그대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전반전 경기. 양팀 모두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이 마쳤습니다. 킥오프를 하기 위해서고요.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양팀 진영 바꿔서 오른쪽 파란색 유니폼의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왼쪽 흰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후반 초반 주종대 선수의 오버래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최우창 선수가 오른쪽으로 롱패스 잘 넣어줬습니다. 터치라인 쪽에서 올려줬습니다. 연결됐고요.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에리키 쪽 헤더! 키퍼 장면입니다. 또 이런 응원을 받는 선수들 역시 이런 응원을 받고 더 큰 에너지로 좋은 경기, 명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대로 슈팅! 옆구물이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날카로운 슈팅. 왼쪽으로 민홍기에게. 민홍기 이형경 쪽 봤습니다. 하지만 길었고요. 김동윤 선수가 따라갑니다. 뒤쪽 장재원 선수 쪽이고요. 그대로 슈팅. 키퍼 장면. 이번엔 장재원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이현용 선수의 머리를 겨냥했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오른쪽에서 다시 공격 전개합니다. 이번에도 크로스입니다. 트래핑 후에 슈팅! 높게 뜹니다. 교체 들어간 이현용 선수. 네, 피가 꽤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부성혁 선수도 박동혁 선수에게 주장 환장을 이어받았는데 이 장면입니다. 아, 네. 여기서 헤더 경합에서 팔꿈치에 머리를 조금 가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최호창. 한 번에 그대로 슈팅! 벗어났습니다. 최호창의 기습적인 장거리 슈팅. 후반전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 균형을 먼저 깰 수 있을지. 이형경 선수가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구종욱 가운데로 넣어줬고요. 이형경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형경 선수의 좋은 오른발 슈팅.
하지만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좋은 헤딩 슈팅에 이어서 오른발 날카로운 슈팅까지 보여주는 이영경 선수. 그리고 역습기에 가져오는 시흥시민 축구단 주종대 살렸습니다.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시흥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후반 75분 날카로운 역습 이후에 단 한 번의 역습으로 골을 성공시키는 시흥시민 축구단 주종대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였습니다. 지금 시흥시민 축구단의 골인지 아니면 울산시민 축구단 수비를 막고 들어간 건지 느린 기운이면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일단 주종대 선수가 수비라인이 복귀하기 전에 좋은 패스 넣어줬고요. 아, 여기서 네, 자책골로 보입니다. 이런 세트피스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구종욱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구종욱 올려줬습니다. 좋은 프리킥 헤더! 골문을 벗어납니다. 민웅기 태클로 했습니다만 시흥시민축구단 역시 역습기에 이어갑니다. 또 한 번의 역습기에 이어가는 시흥시민축구단 왼쪽 봤습니다. 왼콁 봤고요. 수비수 한 명 앞에 놓고 그대로 슈팅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축구단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시흥시민축구단 황정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앞서선 좋은 세도로 자책골을 유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번엔 본인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교체에 들어간 황정현 선수 왼쪽에서 정말 멋진 돌파와 멋진 슈팅 이어갔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이렇게 역습 두 방으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황정현 선수 이번 경기 7번다운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황신중 선수가 왼쪽 황정현 선수를 잘 받고 침착하게 장재원 선수 앞에 두고 슈팅. 이선희 키퍼가 손을 뻗어왔습니다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제골도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뚫렸고요. 지금 기회 이어갑니다. 울산시민축구단 콩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떨고 줬고요.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울산시민축구단 후반 추가 시간에 따라가는 점수를 성공시킵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의 득점으로 2대1로 따라가는 울산시민축구단 장재원 선수가 계속해서 오버래핑을 시도한 끝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김동현 선수가 끝까지 공을 살려놨고 여기서 세컨볼 흐른 공 슈팅 이후에 집중력 잃지 않은 장재원 선수의 슈팅까지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2대1로 시흥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